여러분, 타키 타타라 타키 노느리 마 노느리 아라자라 다라 스바하. 이 기도는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신주인데요. 부처님이 법시로 인증을 해주셨죠. 이 기도문을 하게 되면 타키 타타라는 뭐냐면 몸이에요. 몸. 그 다음에 타키 노누리는 입. 입구자 입입니다. 그 다음에 마하 노누리는 마음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중심이 뭐냐면 말인데, 그 말이 하늘을 땅과 연결을 하고 너와 나를 연결을 하고 내 몸조차도 내 몸 안에 있는 마음과 몸을 연결을 해서 보이지 않는 물건이, 보이지 않는 그 의미가, 에너지가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진원이죠. 아주 강력한 진원인데, 이걸 하게 되면 두 자루의 검이 생겨요. 그러니까 신검과 불검이 생기는데, 신검은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검이죠. 신묘장부 그리잖아요. 신의 검은 관세음보살님. 그래서 화엄경을 상징을 하고, 대반열반경은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입니다. 문수보살. 그래서 불검이라고 해요. 이 진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말과 뜻을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두 자루의 검이 생기죠. 그다음에 신검과 불검의 두 자루가 생기는 이 진원,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금강승의 블루부다의 진원입니다. 근데 그 검이 어디에서 작동을 하느냐면 이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. 다키 타타라 다키 노누리 마하 노누리 아라자라다라 스바하.